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덥지근한 날씨로 밤에 잠들기 힘든 시기가 찾아왔네요. 이렇게 더운 날 잠 못 드는 밤이면 제 남편을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으니 그때가 벌써 50년도 넘었는데 눈을 감으면 20살의 어렸던 저와 남편이 눈에 선하네요. 저는 참 어려운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엔 다들 먹고 사는 게 팍팍했으니 항상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면서 살아야 했지요. 저희 아버지는 남의 집 농사를 대신해주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7남매나 되는 형제들을 어떻게 그리 먹이고 입히고 하셨나 모르겠네요. 참 대단하신 분이셨죠. 제가 20살이 되던 그해 저는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살던 산골에서 내려와 난생 처음 도시로 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참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었죠. 중학교조차도 겨우 졸업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운이 좋게 아는 언니의 소개로 작은 원단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보탬되고 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 열심히 일을 했었네요. 저의 꽃다운 시간들은 그렇게 공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흘렀던 어느 날 저를 공장에 취직시켜준 언니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땐 결혼할 것 아니면 절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숙맥이어서 거절을 했는데 상대방 남자가 제 사진을 보고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언니가 실적 제 사진을 보여줬던 거죠. 당장은 일을 해서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남자를 만나도 될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가볍게 밥만 한번 먹고 오는 거라는 언니의 회유에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어보는 게 처음이었던 일인지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밥을 먹으러 온 이 남자는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거무스름한 피부에 수더분한 인상을 하고 있었죠. 어딜 봐도 겉멋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날도 요즘처럼 날이 굉장히 덥고 습했었는데 땀을 비오듯 뻘뻘 흘리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해서 그러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귀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만큼이나 낯을 가리고 어쩔 줄 몰라 해서 땀만 닦다가 서로 헤어진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니 글쎄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요. 그렇게나 아무 말 않고 저보다도 어리숙해하던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게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 이후에 또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희가 만나서 하는 곳이라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일뿐이었고 남자는 별말 없이 휴지를 건네거나 자기 접시에 고기를 한 점 쓱 제 접시에 올려주곤 했어요. 서로 밥 먹으면서 드는 정이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점점 마음을 주게 되더군요. 무뚝뚝하고 멋도 없는 남자한테 그렇게 빠져들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네요.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어 그 이듬해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홀아버지 아래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웬만한 여자보다도 섬세하고 다정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어쩜 저렇게 무채색인 아들이 나온 걸까 싶을 정도였죠. 저희는 신혼집을 아버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 당시 큰 형님 내외와 저희 집이 함께 살았는데 제가 막내 며느리이고 다들 저보다 손이쁜들이셔서 아무래도 참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며느리들 중에 저를 가장 예뻐해 주셨어요. 젊어서부터 제가 홍시를 참 좋아했었는데 홍시철이 되면 가장 예쁘고 달콤한 놈으로 골라서 숨겨두었다가 저에게 몰래 주시는 분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인데도 어쩜 그렇게 멋있으셨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멋몰랐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우는 날도 많았는데 다정하신 시아버님 덕분에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건 여전했지만 사람 속 시끄럽게 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일만 하고 술도 마시지 못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었고요. 잔잔한 파도 같은 그 사람한테도 참 많이 기대고 의지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신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예요. 풍이 갑자기 온 거였죠. 어지간한 장정배보다도 체력이 좋고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저를 그렇게나 아껴주시던 아버지 같은 분이 누워 계시니 마음이 정말 안 좋았고요. 저희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버님을 병수발했어요. 한날은 큰형님께서, 한날은 작은형님, 그리고 저까지 아버님이 제발 건강만 하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였죠. 초반에는 건강을 좀 회복하시는가 싶더니 나중엔 치매까지 같이 오는 바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님은 계속 병상에 누워 계셨고 가족들은 하루만이라도 아버님이 건강하셨으면 원이 없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애석하게도 6년을 누워 계시던 아버님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6년간 없던 아이가 찾아와 준 거예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영 없었거든요. 요즘이야 난임병원이니 뭐니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만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 주었죠. 마치 아버님이 제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날 듯이 기뻐했어요. 평소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의 임신 소식에는 활짝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또 처음 봤던지라 어찌나 새삼스럽던지요. 저는 임신 마지막 달까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참 고생이 많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것저것 참 잘 챙겨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참 없는데 말이죠.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다렸던 아이인 만큼 정말 정을 많이 쏟아부어서 키웠어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고 싶었죠. 더군다나 외동으로 자랐던지라 행여 외롭지 않을까 늘 가슴 졸였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만큼 아들은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늘 제게, 엄마 이거 갖고 싶어, 엄마 나도 저거 배우고 싶어 를 입에 달고 살았었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것이야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제 딴엔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참 열심히 해줬어요. 그렇게 아들은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주었고 욕심이 많던 만큼 이룬 것도 많았어요. 어릴 땐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서 상도 곧잘 타오고 했죠. 아들이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런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했고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사춘기가 오자 방앗간 하는 아버지를 창피해하더라고요. 하필 저희 방앗간이 아들의 학교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아는 체를 안 하더군요.
애아빠도 그런 걸 알고 속상해하긴 했지만 전 아이 때는 다 그렇다면서 꼭두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고 최대한 아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해주더군요. 참 속 깊은 양반이었죠. 그러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던 그 해에 저희 집에 너무나도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같이 방앗간 일을 준비한다고 분주한데 영 미동이 없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왔을 때는 남편이 숨을 거둔 뒤였죠. 구급대원이 하는 말이 전화를 했을 당시에 환자의 징후로 봤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이셨을 거라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괜찮을 거라는 제 생각은 그저 허상이고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일하고 밥 먹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1년에 300일 이상을 일하던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건강하는 자부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되다니요. 남편의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잠을 자는 사이에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이 병으로 돌아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력이었던 거죠. 가슴이 내려앉고 세상이 멈춘 기분이었어요. 저 어린 녀석을 앞으로 어떻게 혼자 키워낼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죠. 아들 녀석은 자기 아빠를 창피하던 걸 후회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할 걸 하는 마음으로 참 많이 울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정말 많이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요.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시간은 흘러갔고 아들은 군대를 가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학까지는 보내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었죠. 그 때문에 참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아들은 공장에서 물류를 운반하는 일을 했었고 종종 저에게 용돈도 주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인사를 오겠다는 겁니다. 정말 의외였죠. 엄마, 이번 주에 한번 오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그렇게 꽁꽁 숨겨놨던 애인 얼굴 한번 봐야지. 제가 고르고 골라서 만난 여자니까 예쁘게 잘 봐주셔야 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참한 인상에 성품이 좋아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아들보다 두 살이 어렸는데 아주 야무지고 생활력 좋아 보였죠. 단번에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어디서 저런 여자를 구해야 하는지 참 괜찮다 싶었어요. 어머님,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저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아이고, 손님인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있어요. 처음 보는데도 하고 싶은 말을 딱 할 줄 알고 야물딱져 보이는 게 참 마음에 쏙 들더군요. 둘은 그렇게 한 번에 결혼까지 꼬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그 아가씨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게 서로 좋아 죽는 것 같더니 갑자기 왜 헤어진 건지 의문이었죠. 아니, 니들 그렇게 좋아 죽었으면서 아니 어째서 갑자기 헤어진 거라니? 아휴, 그게요 엄마. 애가 다 좋은데 좀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뭐? 아이, 엄마가 보기엔 그런 애가 없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잘해봐. 그러고 싶은데 내가 이미 마음이 떠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적잖이 놀랐지만 젊은 애들이고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워낙 욕심이 많은 편이었던지라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들은 그 이후로도 연애를 몇 번 하고 또 집에 몇 번을 더 데리고 왔었죠. 파란만장한 연애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어느 날은 진지하게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영 아니다 싶었어요. 글쎄요, 어쩐지 인상부터 딱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은 없었지만 아들이 워낙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빨리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잡으려는 눈치인 거예요. 엄마,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아기가 먼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식을 빨리 올릴 생각이에요. 아니, 뭐라고? 어쩌다 아이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어머님, 그게 저희가 원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먼저 가지는 일이 흔해졌다고 하지만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이번 아가씨는 특히나 빨리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덜컥 아이를 먼저 가져버리다니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도리가 없으니 식을 빨리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말 황급하게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쁜 손녀를 보게 되었죠.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가장 먼저 할머니가 되었어요. 제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도 했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싶더군요. 기분이 참 묘했어요. 손녀딸은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다정하고 사려 깊은 면이 많았어요. 또 자기 아빠를 닮아 머리가 좋은 아이였죠. 또래들보다 한글도 먼저 깨우치고 말도 빨리하는 편이었죠. 모든 게 참 사랑스럽기만 하더군요. 저희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 노릇을 꽤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집에 놀러오면 이런 것도 냉장고도 바꾸고 싶고 그릇도 싹 다 바꾸고 싶다면서 푸념을 늘어놓고 가는 날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 아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건 똑 닮은 부부였죠. 며느리의 푸념에 못 이기는 척 가구를 바꿔주기도 했어요. 아들에게 어려서 못해준 게 너무 많이 사무쳤었거든요. 그런 걸로라도 이전에 한을 좀 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우리 손녀가 6살이 되던 그 해 아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나고 말았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아들이 화물차를 끌고 이동하다가 그만 사중 추돌사고가 나고 말았는데 그 여파로 화물차의 두 다리가 깔려버린 겁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못 쓰게 되어버린 거였죠. 더 이상의 힘듦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여보, 당신 금방 괜찮아질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다리로 뭘 해? 나 그냥 죽는 게 편할 것 같아. 아들은 힘든 일을 겪고 세상에 대한 비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죠. 당장 아들이 생계를 꾸릴 수가 없으니 제가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남겨두고 가신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깔리면서 남편 앞으로 꽤나 큰 돈이 생겼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그렇게나 예뻐하시던 시아버님이 주고 가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레에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둘 다 워낙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었는데 제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아직 젊은데 저에게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한 돈이 있으면 제가 메꿔주고 며느리에게 용돈은 조금씩 쥐어지는 식으로 지냈어요. 며느리는 돈이 필요하면 제게 와서 우는 소리를 하거나 실제로 울면서 돈을 받아가기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들이 통원 치료를 받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한다며 그걸 지켜보는 게 고통스럽다고 우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병원을 오가는데 너무 힘들어하길래 걱정을 하고 있긴 터라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서 병원 근처로 집을 옮겨주기도 했어요. 병원 근처의 집은 원래 살고 있던 집보다 가격이 많이 나갔지만 아들이 빨리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2년이나 흘렀어요. 저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죠. 아들은 그 이후 재활치료에 힘을 쓰고 있었으나 큰 차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다행스럽게도 마음은 많이 좋아졌었고요. 휠체어에서 지내는 일상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린 딸은 그런 아빠를 보면서 아빠에게 애교를 피울 줄 아는 사랑스러운 손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저에게 연락도 통 없고요. 깨림직한 기분이었죠. 제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며느리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테니 굳이 무어라 잔소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맨날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바쁜 것 같아요. 응? 엄마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어떤 친구랑? 아빠가 병원에 가 있으면 그 시간에 항상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아저씨랑 엄마랑 둘이 맨날 바빠 보여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라니 대체? 도대체 어떤 친구가 집에 매일 같이 온다는 거야? 저는 손녀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놀랐죠. 도대체 어떤 친구를 집에 매일 데리고 온다는 건지 아저씨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남자인 듯한데 그 말을 들으니 상당히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아들이 병원에 가서 없는 시간에 불시에 한번 집을 가봤어요. 손녀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손녀는 학교에 가고 아들은 병원에 가서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며느리는 웬 남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꽤나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기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이니? 둘은 굉장히 당황을 하더군요. 어버버거리더니 남자는 이내 저를 스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이후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저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차피 다 보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랑 만나는 친구예요. 어디 밖에서 보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종종 만났어요. 너 지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어떻게 바람났다는 말을 시애미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해. 나한테 최소한 자초지종은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게 무슨 경우야? 어머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연애만 잠깐 하려고 만난 남자가
직업이 끝장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애가 덜컥 생겨서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도 우리 채린이 키우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어머님도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다리까지 못 쓰고 남자 노릇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데 저는 어디까지 참기만 해야 해요? 저 아직 젊고 지금 갈라서도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나고도 남아요. 당신 아들은 저 아니면 아무도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다리까지 못 쓰는 채로 혼자 늙어 죽겠지만요. 지금 그래서 네 행동에 당당하다 이거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집에 남자를 들이면 어떡하고 그걸 채린이한테 보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 어린애는 무슨 잘못이 있어? 너 지금 이렇게 당당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 같은 형모양차가 어디 있어요? 남편 저 모양 됐는데도 안 떠나고 옆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고 절을 해도 모자라요. 근데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밖에서라도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한테 말 조심하세요. 지금 굽혀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되려 자신이 옳다며 저에게 으름장을 놓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딸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의 싸움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보다도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숨기기 급급했답니다. 당장은 잘못을 한 며느리이지만 아들에게만은 알리지 말아달라며 며느리의 비율을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딴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래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버텨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화도 나고 속에서 열이 치밀기도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가 이러는 거 이것도 다 잠깐일 거라고 믿어. 너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잠깐 방황하고 곧 다시 돌아와야 해. 알겠지? 당장 제가 뭐라고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가, 아직 어리고 예쁜 딸을 한번 생각해봐. 저 애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니? 자기도 자식을 가진 부모인데 엄마로서의 마음은 어딜 가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손녀를 이용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판사판이라면서 더욱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밤마다 손녀를 맡겨놓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또 무어라 둘러대야 할지 밤마다 머리가 아팠답니다. 어느 날은 자려고 누워있는데 손녀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아빠도 엄마가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알고 있어. 뭐? 아빠가 알고 있다고? 응, 또 친구 만나러 가냐고 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 아빠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걸까? 손녀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아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당장 며느리고 뭐고 그냥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답니다. 맨몸으로 집에서 내쫓을 생각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너무 걱정이 돼요. 밤에 잠이 한숨도 오지 않더군요.
저는 다음 날 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아들이 치료를 마칠 시간에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슬쩍 떠보려고 했죠.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서 걱정돼가지고 한번 와봤어. 요즘 체린이 애미랑 사이는 괜찮고? 엄마, 어디까지 알고 계셔요? 아들의 말에 순간 굳어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오히려 어디까지 아냐고 묻는 그 말은 아들이 이미 알 만큼 알고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집에 오셨었다고 체린이한테 들었어요. 애 엄마랑 많이 싸우셨다고. 뭐,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엄마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들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더군요. 그 순간부터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제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니? 세상에나, 그걸 다 알고 나한테 말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야? 어쩜 이러니, 어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불효도 너무 불효 아니겠어요? 다친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요. 그게 네가 왜 죄송해? 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 지금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니? 그 사람도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동안 고생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러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엄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 조금만 기다려줘요. 당분간은 엄마도 체린이 엄마 비 조금만 맞춰주세요. 분명 금방 다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거 괜찮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이, 몸도 이런데 체린이한테 엄마 없는 애로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의 덤덤한 말 뒤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다치고 나서 한참 힘들어할 때보다 얼굴이 야위고 상한 아들을 보니 내가 애미가 되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만 들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할지라도 아들의 말에 저는 참고 또 참았답니다. 이게 가족인지 이게 사람 사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나날들이었어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함께 버텨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아들에게 저의 재산에 대해 털어놓는 말을 했었어요. 너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가 엄마를 참 예뻐해 주셨어. 떠나기 전에 네 아빠 이름으로 남겨주신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터널이 생기고 하면서 돈이 꽤 크게 불었는데 아빠 떠나시고 그게 엄마 이름으로 남았거든. 너가 원하면 엄마가 너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줄게. 휠체어 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면 그만 버텨도 돼. 알겠지? 말이라도 참 고마워요, 엄마. 근데 나는 내 가정 지켜야죠.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아들의 의지가 강했어요. 그런 의지를 제가 꺾을 도리는 없었죠. 그렇게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손녀딸이 초등학교를 가던 해에 행여 급한 일이 있을까봐 핸드폰을 하나 사줬었거든요. 손녀는 종종 저에게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저에게 이상한 영상을 하나 내미는 겁니다. 할머니, 나는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건지 참 궁금해. 아빠가 이상해서 내가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봐볼래?
이게 뭔데 그래? 영상 속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휠체어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두 다리가 망가진 내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히 집안에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택배가 왔다며 현관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광경을 며느리가 지켜보면서 무슨 택배인데 그렇게 호들갑이냐며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손이 달달거리면서 떨리더라고요. 그리곤 순간 손녀가 했던 말이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냐던 그 말이요. 일전에도 제게 그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체리나, 우리 가족이 비밀이 많다고 했던 거 혹시 무슨 비밀인지 하이미한테도 말해줄 수 있어? 원래 진짜 비밀인데 할머니랑 나랑은 제일 친한 사이니까 말해줄게. 엄마랑 아빠가 어디 가서는 아빠가 아파서 휠체어에 앉아있다고 해야 한다고 시켰어. 근데 아빠 한참 전부터 괜찮아졌는데 왜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안 아프면 좋은 거 아니야? 할머니도 좋아할 일이잖아. 할머니, 아빠가 안 아프니까 할머니도 좋지? 손녀의 말에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미는 건지, 이 어린 애한테까지도 거짓말을 시키는 건지요. 저는 손녀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마도 엄마랑 아빠가 할미한테 깜짝 선물을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재린이가 할미한테 말을 했다는 걸 엄마 아빠가 알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건 비밀로 하는 거야. 알겠지? 아이고, 비밀이 하나 또 늘었네. 응, 할머니. 할머니랑 생긴 비밀은 절대 어디서도 말 안 할게. 근데 체리나, 할미도 엄마 아빠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집에서 아빠랑 같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줄 수 있어? 아빠는 모르게 말이야. 이건 우리 둘의 비밀이니까. 당연하지, 할머니. 내가 깜짝 선물 해줄 수 있게 해볼게. 요즘은 하도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만져가면서 크니까 웬만한 기능은 늙은 저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잘 사용하더군요. 얼마 후 손녀가 저에게 가져온 영상들을 보고 저는 눈이 뒤집혀진 줄 알았네요. 손녀는 지 엄마와 아빠가 밥을 먹는 식탁 사이에 교묘하게 핸드폰을 숨겨놨는데 그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전부 찍혀 있었어요. 그 년놈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아들은 사실 다리불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리 신경을 교묘하게 피해갔고 골절상과 타박상을 강하게 입었던 것이고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것은 거짓이었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아 엄마가 확실히 돈이 많이 있긴 하다니까. 그걸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더니 내가 힘들어하는 척을 하니까 슬쩍 다 불더라고. 아무튼 노인네 영악해서 통장 열어본 건 아니라도 당신이 이혼한다고 으름장 조금만 놓으면 당신한테 지갑 좀 열 것 같아. 다음 주쯤에 한번 개시해볼까? 알겠지만 당신이랑 나랑 합을 잘 맞춰야 해. 당신은 못 살겠다고 하고 나는 이러지 말라고 울고불고. 느낌 알지? 아휴, 그 노인네는 진짜 죽을 때 그 돈은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좀 내주면 될 것을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나만 남편 두고 바람 피는 나쁜 년 되긴 했어도 아휴, 그래도 이 정도 수고로 그 정도 돈이면 나쁘지 않긴 하지. 이 집 당신 명의로 옮겨달라고 해보고 그 이후에 가게 하나 내달라고 해볼까?
치사하게 이것도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서 생색은. 이번에 큰 거 하나 얻으면 우리 해외여행이나 잠깐 다녀오자. 일도 안 하고 당신이랑 도란도란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좋다. 그치? 바람난 마누라 때문에 불쌍한 척을 하면서 제 돈을 뜯어내서 편하게 살 생각을 하고 둘이 꾸며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까 싶었죠. 둘 다 그렇게나 욕심이 그득그득하더니만 결국 이런 일을 벌였던 거죠.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손녀를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잠시 맡겨놓고 그 핸드폰을 들고 이 연놈들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배달인 줄 알고는 득달같이 아들이 달려나오더군요. 아이, 엄마! 엄마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말을 채 잊지 못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두 다리로 시선을 옮기더니 눈이 땡그레지는 겁니다. 너 이렇게 잘 뛰면서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지냈니? 기가 차지도 않는다. 엄마, 그게 아니라요. 엄마한테 전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뭐? 오해? 네 년놈들이 나한테 한 짓거리를 좀 봐라. 이게 어디 사람 새끼가 할 수 있는 짓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오들거리면서 서 있는 며느리와 아들놈에게 핸드폰 속에 영상을 던져주었더니 두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어쩌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내 상식선에선 정말 모르겠다. 니들이 아무리 돈이 좋다도 그렇지 타들어가던 애미의 마음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 다 필요 없고 니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늘에 계시는 네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것들은 다음날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이럴 생각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법적으로 대응해 제 집에서 내쫓았고 그것들은 땡전 한 푼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녀석의 손에서 클 손녀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결국 손녀딸만 제가 데려오게 되었고 아들 며느리 놈들이랑은 인연을 싹 끊게 되었답니다. 제 손녀딸은 어릴 땐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없는지 물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제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손녀 덕분에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선물처럼 주고 가신 건 아들이 아니라 손녀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 죽기 전까지 이 돈으로 손녀 공부시키고 제 남은 인생을 속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다지만 저처럼 자식한테 뒤통수를 맞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더운 여름 저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